있을 건 다 있어요. 있을 건 다 있어요. 네. 그게 정답이네요. 네. 와, 이거는 일반 전원주택인데요? 뭐 좀 이쁘네요, 이게. 이게 폴딩 도어인가요? 잠깐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아, 이거 신기하다. 네. 그러니까 유럽의 작은 카페촌 같은 분위기잖아요. 딱 지금 그 느낌이. 지금은 이제 저가 이제 제일 많이 오고요. 자연이다. 집사람은 이제 저기 뭐야. 화려한 별장을 꿈꾸는 게 아니라, 저희 같은 경우는 실용적인 별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구나. 밖에 이쪽에 있고. 3층. 3층. 네, 맞습니다. 3개 층으로 있어요. 네. 3층? 네. 별장인데요. 카톡 꺼놓으시죠. 야, 무슨 세컨하우스가 이렇게, 와, 산골짜기 했나? 와, 공기는 좋다. 어, 여긴가? 자, 안녕하세요. 갑갑니다. 자, 오늘 경기도 가평 서라면에 왔습니다. 아, 새소리가 아주, 야, 오랜만에 듣는 새소리입니다. 뻐꾸기 소리까지 들리는데, 이 산속에 있는 별장, 소형 별장을 이제 구경하러 왔습니다. 아, 진짜 풍경이, 와, 산속에, 자연 속에 별장, 공자의 집, 뭐지? 공자? 그냥 가보겠습니다. 김상훈 대표님 계십니까? 네. 야, 안녕하십니까? 야,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저희가 한 시간 넘게 통화하고, 네. 또 이제 오랜만에 이제 뵙게 됐는데, 네. 김상훈 대표님 네. 맞으시죠? 맞습니다. 아인소음에. 네. 야, 아니, 경치가 아주 훌륭한데요? 좋죠. 예. 아, 지금 요 뒤에, 여기는 그 대표님이 세컨하우스? 저희 이제 별장 겸 사무실로 쓰고 있는 거예요. 아, 사무실요? 개인 사무실로. 별장으로도 하면서 네. 사무실. 그건 네, 내추럴 오피스. 내추럴, 네, 산 속에 있으니까. 네. 아, 내추럴 오피스입니다. 보죠, 이쁘네요, 이게. 이게 폴딩 도어인가요? 이거는 이제 그 프레임이 없는 네. 이제 프레임리스 폴딩 도어예요. 어, 우리가 폴딩 도어 많이 봤는데 조금 달라요? 네, 제가 안에서 열어둬봐 드릴까요? 예. 아, 여기서 일을 보시는 거예요? 네, 여기 제 사무 공간입니다. 아, 되게 이쁘네요? 예. 아, 이렇게 열려요? 한 장씩 내가 열고 싶은 만큼 열 수도 있어요. 잠깐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아, 이거 신기하다. 네. 그래서? 넘기고? 아, 끝에까지 가야 여기. 네. 혼이 터져 있으니까. 네. 이건 이제 스페인에서 수입해서 저희 회사가 유통하는 제품이에요. 아, 이 수입산이요? 네. 스페인? 네. 그러니까 일도 하고, 자연하고, 연결해주는 이 업무 공간, 사무 공간을 저희는 이제 키친가든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연 속에서 일하고 싶은, 자연 속에 들어와 있는 느낌을 연출을 한 거죠. 제가 오늘 부러운 거는. 네, 한번 가보실까요? 예. 가보겠습니다, 이제. 네네. 지금 여기가 그러면 몇 동이나 있는 거예요? 여기에 19동이 있어요. 아. 단지에는요. 여기가 저희 1차 단지입니다. 아, 1차 단지요? 네네. 그러면 전체 그럼 몇 차까지 지금 분양? 지금 10차까지 진행하고 있어요, 현재. 저기 차량 출입 차단. 오, 이런 것도 있어요? 네, 단지 내 사람만 이제 출입 리모컨으로 열고. 아, 여기 사시는 분들만요? 네. 주말에 네. 오시거나? 네. 여기가 한 1300평 정도 돼요. 1300평에? 네. 19세대가 돼요. 19세대가? 공용, 이 도로, 공용도로 이런까지 하면은 한 보통 50평 정도? 네, 50평, 뭐, 세대별로 좀 차이는 있는데요. 예. 아. 50평대, 60평대. 아, 여기 뒤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걸어온 길, 이국적인 느낌? 그렇죠. 예, 이렇게 앞으로 걸을 때 몰랐는데. 밤에 이제 조명들 켜지고 그러면은, 예. 그러니까 유럽의 작은 카페촌 같은 분위기가 나요. 딱 지금 그 느낌이. 네. 저희 아인슬이 이장님 여기 계시네요. 아. 이장님. 아, 여기 지금 살고 계신 분이요? 네. 여기 살아요? 네. 아니, 이제 왔다 갔다 하시는 거죠. 아, 네. 주말이나든가 네. 아니면 평일에 시간 될 때. 네. 어, 뭐야? 여기. 상추 뜯으셨네. 아, 잠깐만. 여기 지금. 여기 이제 텃밭이네. 와. 이장님 댁 텃밭. 주택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건물 안고 남는 땅에다가
이제 데크도 깔고 텃밭도 만들고 정원도 만들고. 아, 이거는 진짜 이건 소형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반 전원주택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하실 수 있는. 예. 저 안녕하십니까. 저기 예, 지금 뭐 하시는 건데요? 아, 뭐 상추하고 저기 뭐 심어놓은 것들 지금 저기 뭐 따고 있어요 지금. 원래 네. 원래 본 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집. 그 원래 집은 분당이고요. 아, 분당이요. 네, 여기는 뭐 평일이나 뭐 주말에 네. 한 번씩 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오는 거죠. 혼자만요? 아니면 사모님이랑? 지금은 이제 저가 이제 제일 많이 오고요. 자연이다. 집사람은 이제 저기 뭐야. 그 한 두어 달에 한 번씩. 아. 네. 몇 평이나 지금 되는 건데? 한 이게 9평 정도. 그죠. 1층 면적이 9평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다락까지 하면은 한 15평 정도 되는 복층이에요? 공간으로요. 알겠습니다. 야, 어쨌든 이게 지금 9평인데요. 네. 저 집 좀 구경 좀. 예, 네, 한번 보세요, 한번. 근데 네. 일단 이게 9평인데. 예, 예. 요거를 시골 따지면 이게 앞마당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이제 좀 넓게 쓰려고 네. 데크를 좀 깔아놨어요. 이거는 네. 넓은 정도가 아닌데요? 엄청 넓은데 거기다가 저기는 예. 작게 텃밭을 예, 그렇죠. 텃밭하고 저기 정원하고 정원이랑 여기가 지금 여기만 몇 평인 거예요 지금 이게? 여기도 예. 어서 오세요. 여기도 어, 한 너무 오랜만이네요. 예. 우리 저기 옆집 아저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10평만에. 예. 저 이렇게 예? 촬영 잘 지내셨어요? 괜찮아요? 아니 뭐 어디 올라가요? 예? 지금 유튜브 촬영하신다고 오신 아, 거예요? 아, 뭐 네, 번개 다니면 뭐 괜찮은 거예요? 번개 출연. 와이프 몰래 왔는데. 아 그러세요? 와이프 몰래 오셨어요? 아 그래요? 안 봐준다고 돌아갈까봐. 그러면 지금 사장님 저 집 수용 절장 저것도 똑같이 9평이요? 네, 똑같습니다. 네, 다 똑같을 거죠. 어때요? 근데 이렇게 좀 살아보시니까. 평일에 휴가가 좀 많으면 예. 좋을 것 같은데 주말에 오니까 아무래도 짧죠. 주말이 짧잖아요. 그죠. 평일보다는. 그러니까 좀 많이 아쉽죠. 그래도 있으니까 그렇지? 뭐라고 계속 가고 싶다 해야 되나?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래도 쉴 곳이 있으니까 좋죠. 네. 네, 이해가. 아유, 이장님. 예, 예. 죄송합니다. 지금 직구경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 예, 한번 보시죠. 한번 둘러보시죠. 예. 복층으로 해서 이제 다락방이고요. 네. 네. 요거는 이제 주방창이고, 아. 네, 요거는 이제 화장실 창이고. 화장실이요? 네. 높이가. 3.5m 정도? 3.5요? 네. 총 높이가요? 네. 대표님. 네네. 전체 높이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저희가 4.3m 정도 돼요. 그죠? 4.3m. 네네. 여기 그러면 이쪽 폭은 어느 정도? 폭은 한 3m 정도 되고요. 3m 정도? 네. 위에는 이제 징크로 되어 있는데, 지붕 네. 같은 경우, 그죠? 네. 총 높이는 4.3m. 아, 비물바지 네. 다 있네요? 네. 네. 여기 이제 야외 수도고요. 아, 야외 수도. 네. 여기 이제 키친 가전으로 해서. 여기도 네. 공통으로 키친 가든이. 네. 그러니까 저희 건물의 특징이 예. 요 키친 가든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세대별로 다요. 네. 아, 옵션이 네. 아니고 여기서 이제 저기 재택근무하시는 분들은 예. 일하시고 또 손님도 맞으시고 그리고 이제 힐링도 하시고 그러는 이제 저희만의 공간이죠. 농막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 공간을 만들 수 없거든요. 이건 농막이 아니고 건축물로서 네, 일반 네, 정식 건축물입니다. 그죠. 들어와 보세요. 한번. 여기는 그럼 야외 뭐 식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비오거나 이제 뭐 그럴 때 여기 이제 공간에서 겨울철에 좀 추울 때도 요 안에서 저기만 있으면 그 가족들끼리 식사하고 할 때 용이하더라고요. 여기도 다 문이 지금 열리는. 아, 요거는 이제 세대별로 조금씩 틀린데 저희는 그냥 저희만 막힌 걸로 해서. 아, 이건 세대마다 약간 좀 네, 달라요? 네, 그렇죠. 이제 그거는 이제 뭐 통창으로 해가지고. 아, 오픈되는 네. 세대도 있어요? 이제 폴딩아웃 하시고 싶은 분들은 옵션으로 신청하시면은 폴딩도어를 설치해드리고요. 아까 대표님 네. 별장처럼? 네. 아, 그래요? 네,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통유리로 이제 해드리고요. 어? 이거 철제인가요? 네. 철구조로 해가지고요. 거기는 불 한번 켜드려볼까? 알겠습니다. 우선 제가 잠깐 둘러봐도 되겠죠? 예, 한번 이장님? 둘러보세요. 한번. 근데 이장님이라는데 왜 이장님인 거예요? 그냥 뭐 여기 분양 받을 때 네. 나이도 좀 있고 하니까 네. 우리 저 대표님께서 네, 또 자치의원 네, 그렇죠. 네. 여기 또
한 19세 되다 보니까 서로 또 도모할 일도 있고 예. 의논할 일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또 맡게 됐어요. 이장님. 초대 이장님. 초대 이장님. 뭐 이번 뭐 저기 뭐 분양해서 예예예 예, 예. 그냥 분양만 하고 끝이 아니고 가는 뭐 그런 게 아니라 여기 같이 거주하시면서 한 동네분처럼 예. 이렇게 그냥 서로 지내고 있어요. 동네분처럼 예. 이장님. 저도 이제 입주자입니다. 입주자. 관리사무소를 두면은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저희는 이제 자치위원을 1년 임기로다가 분양자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을에서 어떤 안건이 있거나 예. 협의할 일들이 있으면 이제 자치위원분들이 결정을 해주시고 다른 세대들은 그냥 자치위원들 결정을 따라주는 걸로 그렇게 이제 자치위를 구성을 해놓은 거죠. 그럼 마을, 마을이네요, 그러니까. 네. 이제 소규모, 소인국. 소인국. 자, 잠깐 좀 보겠습니다. 살림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모델하우스는 아니니까. 화장실이 되게 넓게 빠졌네요. 그리고 그 금액 대비해서 알차더라고요. 뭐 이 정도면 뭐 저기 예. 거주하는데. 겨울철에 조금 이제 저기 막 그 밑에 이제 난방 같은 경우에는 전기 판넬로 돼 있어가지고 예. 이제. 한겨울에는 조금 이제 저기 뭐 우풍도 좀 있고 해서 좀 그게 좀 아쉬운데 여기는 2층 이제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여기가 메인 공간인 게 2층 여기죠. 아 여기가 제가, 메인이에요? 네 그렇죠. 여기 여기는 이제 오. 메인 맞네요. 아, 2층이야? 예. 네. 지금 여기가 이제 원래 이제 주무시고 하는 메인 아닌가 싶었는데 여기 이제 수납 공간이에요. 아, 이거 수납 공간으로 쓴 거예요? 네. 잠을 자도 되는 그렇죠. 잠을 뭐 의른 뭐 저기 뭐 한 세 사람 정도 자도 그죠. 충분한 공간이거든요. 바닥 난방이 되는 거니까요. 네. 여기가 무슨 필름 난방인가요? 네. 전기 난방으로 전기 판넬 해서 전기 판넬이요? 네. 밑에 이제 깔려 있죠, 이제. 아, 여기요? 예, 예. 그렇죠. 이걸로 해서 이제 저기가 이제 응? 이제 꽂고 아, 예, 네, 이렇게 이제 그게 꽂고 이제 이걸로 해서 이제 이걸로 이제 온도 조절하고 이... 빌트인으로 네, 지금 세탁기가 네. 몇 9kg짜리요? 있을 건 다 있어요. 있을 건 다 있어요. 네. 그게 정답이네요. 네. 뭐 네. 간단하게 요리해 먹을 수 있는 공간 다 되고 인덕션 하이라이트인가요? 네, 네 하이라이트로다가요. 여기 이제 인조대리 쪽으로 됐는데 오, 되게 깊이가, 오, 되게 깊게 나왔네. 여기가 하이라이트. 창이 있고. 후드도 있고요. 아, 여기 있구나. 네. 창이, 야, 이게 있는 거랑 참, 다르네. 환기도 되고, 네. 예, 네, 저기 바깥도 구경할 수 있고. 카톡 꺼놓으시죠. 저희 지금 집중 좀 해야 되는데. 이쪽에도 또 있어요. 네, 요건 이제 별도로 만드는 거예요. 아, 네. 그래요? 옵션? 네, 옵션으로다가. 얼마? 네? 제가 얼마 했는지 모르겠네요. 아, 알겠습니다. 보통 이제 창 하나 되면 이제 한 30만원 정도 되는데. 맞아, 한 20여만원? 20몇만원? 네, 그럴 거예요. 네. 궁금하시면 전화하면 되죠. 네. 마감은 네. 뭐 일반 주택 정도의 그런 마감은 아니에요. 그렇지, 아무래도. 그냥 깔끔한 정도 그렇게 마감을 주택 마감 정도로 보고 오시면 안 되고 여기는 키친가든이 키친 있고 그래서 여기서 일하고 재택근무 하시고 싶은 분들 하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분양 받으셔가지고 자기 개인 사무실로 해서 저기 실제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가족들하고 이제 주말 별장으로도 쓸 수 있고 복층보다는 이건 2층 개념인데요 보니까. 그렇죠. 2층의 느낌이 나죠. 응. 그래서 근데 올라가서 서서 다닐 수가 있고 단점은
공간 활용은 되게 좋아요. 네. 그리고 수납을 많이 하려고 이거를 사실을 저기 이 공간을 만들었는데 근데 왔다 갔다 하면서 머리를 많이 부딪히죠. 아, 그래서 저희가 요 1차, 2차 단지 이후에 3차 단지부터는 얘를 들어 올렸어요. 아, 보실 불편한 거예요. 점을 네. 보완한 거네요. 네. 이따 그럼 3차도 한번 보십시오. 네, 어떻게 들어 네. 올렸는지. 네. 근데 또 그 호불호는 갈려요. 그래요? 이게 좋으시다는 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그리고 아이들 있는 집은 오히려 여기가 더 공간을 더 활용할 수 있어요. 아지트 느낌이니까 여기. 그렇죠. 네. 키가 이제 작은 이제 뭐 초등학생 정도 그쵸? 그 이하 어린이 같은 경우는 여기서 충분히 이제 놀 수 있는 공간도 되고 거의 침대 밑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은. 네. 그러니까 아이들은 오히려 여기를 더 좋아할 수 있어요. 숨는 알겠습니다. 여기가 와, 악권인데요. 이거는 와. 같이 한번 올라가 보시죠. 네. 오피스텔 느낌도 나고. 야, 창이 또 이렇게 컸구나, 여기. 와. 지금 사방이 다 창인데 보니까. 여기도 블라인드로 돼 있고. 에어컨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방 감지기도 있고요. 화재 감지기도 있고. 화재 감지기도 그리고... 있고. 그 여기는 레일 조명으로 해서 예. 조명을 필요하면 더 꼽으실 수 있게 이동도 네 이동 가능하고요. 아 이걸 이렇게 하셨구나. 저기는 이제 3층이 되는 거죠. 네, 나 이거 있는 줄 몰랐어요. 복층인데 제 밑에가 1층. 네, 2층. 여기가 2층. 3층. 3층. 네, 맞습니다. 세 개 층으로 돼 있어요. 예, 3층 네. 별장인데요. 네. 3층 소형 별장. 네. 그렇죠. 이런 걸로 진짜 안 알려주셨어요? 네. 이렇고 이런 느낌이 또 있네요. 근데 네. 아까 단점은 머리를 이제 붙일 수 있으니까 그렇죠. 보완한 게 이제 3차 단지에서는 좀 보완했죠. 네, 3차 단지 같은 경우 이제 1층에서 걸어 다니실 수가 있어요. 이거 처음에 그 기획할 때는 예. 예전에 제가 이제 그 일본에서 그 건축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딱 이 집들이 작잖아요. 예. 그래도 공간 활용을 굉장히 많이 해요. 아, 우밀조밀하게 생겨죠. 그들 차도 그렇고. 예, 그들 같은 경우는 뭐 주방 밑에도 그 이 저 우리 다락방 같은 공간을 만들어서 수납 공간을 만들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도 또 그 위에 이제 주방은 머리를 부딪히면 안 되잖아요. 네. 주방은 높이다 보니까 3층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 통창으로 해서 넓다 보니까 네. 그 바깥쪽도 환하게 잘 보이고 예, 여기서 시야가 넓으니까 야. 햇빛도 잘 들어오고 이, 여기 뭐 결로라든가 이런 거 없던가요? 네, 아직까지 올겨울 지나봤는데 뭐 크게 뭐 문제되는 건 없었어요. 아 그래요? 네. 결로가 없는 이유 얘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전열 운영 전 전열 교환기요. 얘가 이제 실내에서 있는 공기는 빼주고 외부의 공기는 들여보내주면서 자연스럽게 습도 조절을 해줘요. 알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창호, 어떤 창호로 사용하신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중 단열 창호예요. 복층 유리로 되어 있는 이제 단열 창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면 아 그렇구나. 네, 밖에 이쪽에 있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열 등급이 나오는 창을 쓰지 않으면 저희는 이제 정식 건축물이다 보니까 준공이 안 나요. 그래서 단열성 적소가 저기 있는 창을 쓰는 거죠. 이게 이제 골조는 철골조로 다 이렇게 하신 네. 거고요. 보통 주택 같으면 얘를 안 보이게 감추겠죠. 아 그렇죠. 네.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세컨하우스로 세컨 쓰는 거니까 공사비를 줄이냐고 그냥 페인트 마감으로 끝낸 거죠. 가장 이제 분양 받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저렴한 게 좋거든요. 화려한 별장을 꿈꾸는 게 아니라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실용적인 별장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제 뭐 돌출돼 있어가지고 조금 이제 보기에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이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금액이 뭐 상당히 뭐 좋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건축비하고 토지 가격하고 해서 한 8천에서 9천만 원대. 아 8천에서 9천만 원. 네. 다 이제 평수는 이거랑 이제 동일한 평수라고. 건물은 다 똑같고. 아. 근데 이제 토지 면적이 조금 큰 필지가 있고 작은 필지가 있고 여기는 좀 큰 필지네 그러면? 그렇죠. 이자임댁은 좀 큰 필지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한 50평대 토지면적 50평에 건물
다락 면적까지 해가지고 한 15평 정도 해서 15평. 그러면 아까 머리 부딪히는 거를 이제 보완했다는 3차 같은 경우 그것도 이거 똑같은 모델인가요? 네. 어, 그래요? 고기도 그럼 한 9,000대 형성되는 건가요? 그렇죠. 9,000대 정도 나와. 좀 이따 일단 가보겠습니다. 네네. 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좀 전에 얘기가 요거를 저희 김 대표님 말씀하시기 전에는 하나의 그냥 철골 쪽이긴 한데 그냥 인테리어로 그냥 하셨나? 네, 인테리어 크게, 느낌으로 네. 보는 거죠. 옛날에 카페 같은 경우 많이 또 그렇게 했잖아요. 네, 일부러 그렇죠. 다 보이게. 네, 네. 그냥 말씀 안 하시면 하나의 인테리어로 디자인이구나. 또 여기다 뭐 사진이나 뭐 장식장 같은 거 뭐 걸어놨는데 그렇죠. 좋은 거는 자석고리 같은 걸 갖다 걸으면 못 안 받고 그러네요. 걸 수 있는 데가 다 돼요. 그렇죠. 일단 이 복층이라서 당연히 이제 걸어다니기 힘들겠지라고 했는데 3층도 머리 안 부딪히세요? 한번 가볼까요? 네, 중간 부분은 안 부딪히고 가해로 갈수록 이제 징크 이렇게 세모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네, 충분히 좀 어른들 가도 제가 단신이긴 하지만 아, 저도 안다요. 아 그래요? 허재가 와도 안다. 아 허재 선수가 와도요? 와 3층 이게 3층 구조로 된지 몰랐어요. 네. 3층 별장 진짜? 9천만 원 되게 좋아해요. 아이들이요, 그죠? 야 여기 대식구들이 와도 분당에 아시는 분들 다 될까도 되겠는데요? 그렇죠 지금. 뭐. 이장님 제일 어떤 점이 이렇게 아까 밑에서 약간 물어봤던 것 같은데 어떤 점이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까? 일단 뭐 자기 막 도심지보다는 여기가 공기가 좋고 새소리도 뭐 딱 그렇죠 새소리도 들리고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녁 때 보면. 여기 앞에 북두칠성도 보이고 아 별이 별들이 무수히 많이 쏟아져 내려와요. 저녁 때 들어올 때 보면 공기도 상쾌하고 예. 아주 그냥 전경이 아주 그냥 끝내줍니다. 네, 전경 끝내줘요. 아까 제가 끝내준다고 했죠, 대표님. 그 초입에서 보면은 이야 네. 진짜 끝내준다 소리가 그냥 아니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꿈꾸잖아요 이거를. 그렇죠. 저도 시골 출신이라서 어릴 때 이제 깨구리 소리 듣고 자랐고 5월 달만 되면 논에서 깨구리 소리 나고. 근데 사계절이 다 좋아요. 봄은 봄대로, 겨울은 또 겨울대로. 다음에 가을에 한번 와보죠, 뭐. 네. 자, 대표님 그러면은 그러니까 분양이 가능하냐 이거죠, 이 별장. 아, 여기는 다 입주가 다 끝났고요. 아, 그래요? 네. 8차까지 입주가 다 끝났고 이제 9차하고 10차는 분양 중이에요. 아, 9차하고 10차요? 네. 그러면 총 지금 몇 세대나 이렇게 분양이 된 거예요? 분양 세대는 지금 한 120세대 정도 분양이 됐고요. 이제 올해 이제 100세대 정도가 더 저희가 회사에서 공급하려고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저희 그러면 3차. 네. 3차 가서 보안 어떻게 됐는지 네. 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가볼까요? 네. 여기는 가구수는 많지 않은가 봐요? 여기는 저기 여섯 가구예요. 아, 여기 3차요? 3차 단지? 네네. 3차 단지. 이 인테리어, 이 외관이 아까랑은? 네, 다른 화이트 징크를 씁니다. 화이트 징크요? 네. 아, 여기도 사람이 지금 있는 거예요? 네네. 아니, 근데, 대표님, 아까랑 지금 폭 좋은 거 다 똑같은 거죠? 폭이 조금 더 넓어요. 아, 넓어졌어요? 네, 실내 폭을. 아, 어쩐지, 아니, 아까 1차보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나 배고파, 아우. 안녕하세요, 나 내가 저기 결혼식을 앞두고도 이렇게 굶어보진 않았는데. 아우, 죄송합니다. 네. 아우, 아니에요. 아우. 결혼식을 앞두고도 이렇게 굶어보지 않았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들어오세요. 결혼식을 네. 앞두고도 굶어본 적이 없어요. 굶었는데도 몰골이 이렇게 생겼어요. 들어오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시장하시겠어요. 정원. 들어오세요. 사단 갖고 싶어요. 아, 여기다가도 정원. 예. 네. 와, 이거는. 일반 전원주택인데요? 그렇죠. 여기 세컨하우스잖아요, 여기도. 전원주택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없는, 이건 뭐죠? 이거는 화장실, 아니, 여긴 수도고. 창고요? 네. 아. 지금 평수가 아까 1차랑 똑같아요. 똑같아요? 네. 조금, 토지 면적은 조금 더 넓은데. 이 텃밭도 보세요. 텃밭이요? 작은 땅에서 전원주택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아이소. 아니 별장이 아닌 와 방방이까지 그네. 와 이런 식이구나. 여기는 지금 자갈로 다 된 거잖아. 옆집 옆 네.
별장은? 네. 아, 네. 여기는 대신에 정원식으로? 네. 텃밭? 직접 다 만드셨어요. 여기 분, 여기 주민은 어디에 살려고 오신 분들? 용인에서 살려고. 용인에. 용인인데, 가평에다가 여기는, 별장을 하나? 여기는 이제 홍천군이죠. 아, 여기는 홍천이에요? 네. 강원도 홍천군이에요. 아, 저희가 지금 강원도로 온 거예요? 네, 경기도에서 강원도로 아, 점프한 겁니다. 이야, 야, 바깥에 이렇게 지면 되는구나.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예, 네, 키친 가든에. 아, 이 테라스가 이렇게, 이건 몇 평 정도가 되는 거죠? 이게 한 9평, 3평. 네, 3평 정도. 아, 3평이요? 네. 어, 와, 이게 지금 폴딩도어로. 네. 아, 아까는 저희가. 고정률이었고요. 예, 개방감 있었지만 오픈이 안 됐는데. 들어가보세요. 알겠습니다. 아까 일단 어, 식사 중 와 맛있겠다. 어 이런 식 이게 보면은 여기가 이제 다 오픈이 되니까 냄새 같은 거 배지. 예, 예, 예. 어. 냄새 별 일도 없고 손님들 네. 왔을 때는 엄청 좋아요. 특히 이제 남자분들 오시면 여기서 숯불을 하잖아요. 어, 근데 아까 비가 오락가락 해서 숯불을 하려다가 못했어요, 저희가. 어, 이럴 줄 알았으면 숯불을 피웠을 텐데. 아. 왜 도시에서 하시는 분들 로망이잖아요. 숯불구이 해드시는 게. 이런 거는 집에서도 매번 해드시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너무 좋아요, 친구들 올 때. 자, 구경 좀 하겠습니다. 네, 하세요, 하세요. 어, 실내가, 와, 아까랑은 또 완전 다른. 저희 불 좀 켜드릴게요. 예. 살림하느라고 여기 조금 짐이 많아요. 어떠세요? 용인이시라면서요? 네, 예. 어떠세요? 이렇게 이런 거 세컨하우스 하나 마련하시니까.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여주에서 마련해서 한번 살아봤었거든요. 아. 근데 거기는 저기였어요. 이동식 주택. 아. 집이 이렇게 져가지고 들어서 옮겨다 놓는 거. 예, 예, 예. 저희가 이번에 겨울을 여기서 한번 지내봤는데, 예. 애기 아빠가 작년 퇴직을 했으니까, 지내봤는데 확실히 이동식보다 단열도 괜찮고. 아, 그래요? 아, 물론 아파트보다 못하죠. 예, 그럼요. 집은 아니니까. 아파트하고 비교하시면 안 되고, 저희는 거기는 10월달 좀 너무 안 갔어요. 여수에서는. 추워서요? 네, 추워서. 아, 그 정도예요? 예, 예. 근데 이동식, 아무래도 이동식 주택은 단열이 괜찮아요. 아~ 그래서 저희 주로 여기 있어요. 용인에는 한 달에 잘 한 2, 3일 정도. 오히려 용인 집보다 얘가 더 좋아요? 그래서 저희 작은 아들한테 혼나고 있어요. 엄마 여기도 집이라고 신경 좀 써달라고. 어, 우리들도 신경 써달라. 저는 여기가 좋은 게 뭐냐면 사장님이 계셔서 하는 말이 아니고 그 일반적으로 자기가 뭐 전원주택 같은 거 짓고 살려면 자기가 인허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긴 다 해주시잖아. 아~ 물론 공짜로 해주는 건 아니고 비용은 들어가지만 근데 그런데 살면 신경을 안 쓰게 내고 그러면 얼마나 신경 쓰이는데요. 그 인허가 전체 분양 세대 중에 이만한 냉장고도 들어간다. 아~ 높이도 이렇게 예, 이렇게 큰 냉장고도 들어간다. 그러네, 그러고 보니까 네, 이거. 보세요, 안에. 이게 460 몇 리터거든요. 이거 정육점 아니에요? 밑에 보세요. 야, 거의 피난 자리 해주셔도 돼요. 이 정도 공간에 여기가 지금 아 여기 복층이 아니구나. 네. 위에가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어디로 올라가요? 네, 1차에서는 밑이 수납 공간이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거기 머리 부딪히는 거를 보완해서 위로 들어 올린 거예요. 그래서 1층에서 그냥 걸어 다니고. 맞다, 맞다. 저희가 그거 보러 왔어요. 한 명은 이러고 들어가셨을 거 아니에요. 그거 부딪혀서 1차에 붙여서 여기는 그걸 보완했다는 거. 그걸 보러 왔는데 어디 있어요? 보완하라고 이 사모님이 아이디어를 주신 거예요. 아이디어? 예. 진짜요? 예. 그래서 이 단지부터 1층에서 사람이 걸어 다니게 아예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얼마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 2m 30 정도 돼요. 2m 30. 그래서 거기 사시는 분이 저희 집에 오시면 앉으시질 않으세요. 그래서 앉으세요. 아니요, 사모님 저는요 여기 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서보는 게 소원이에요. 하평은 그렇게 안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오, 이렇게 아파트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하루를 살아도 있을 건 다 있자 그런 주의예요. 대표님이랑 비슷하네요. 네, 그래갖고 다 사다 놓고서 있어요. 여기 전원주택 생활하는데 예. 그 필요한 것 중에 없는 게 없어요. 없는 거 찾아보세요. 없는 거요? 에어컨 있고요. 에어컨 있고. 이거는 이거 저거는 네. 요새 뭐 트랜스포머 침대. 가구라고 해서 아 변형이 침대 침대로 트랜스포머 침대 그러니까 네, 요새는 트랜스포머 가구라고 하더라고요. 한번 이렇게 변형 봐도 되겠습니까? 네네네. 잘아 잠깐만요. 연약한 여잔데 이렇게 와 이렇게 하고 이제 얘를 여기다가
펴놓으시고 그냥 주무셔도 되고. 근데 아직도 그 연세에 두 분이 같이 주무세요? 아니요, 노노노노. 그건 욕하는 거예요. 뭐 재혼도 아니고 뭐 위에서 자요 신랑은. 그렇죠. 저는 그게... 여기서 자고. 야, 자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한번 올라가 보세요. 위에는 이불밖에 없어요. 아, 여기가 달아. 밑에도 이제 잘 수 있는 거고요, 그죠? 네. 위에도 잘 수 있는 건데, 이게 그럼 상대적으로 서 있을 수가 있네요. 네. 어, 밑에서 서 있어. 나 위에서 못 쓸 줄 알았는데. 농막들은 다락방에 고개 숙이고 이렇게 기어 다녀야 돼요. 예, 예, 예. 근데 여기는 걸어 다닐 수 있는 다락이죠. 어. 이. 그리고 여기도 좁은 공간인데, 공기, 그 저기 정화를 하려고 예. 전용 유관기를 다 설치했어요. 아, 아, 에어컨 여기 또 있나요? 밑에도 네. 있는데? 네. 이거는 개인이 그죠 옵션으로 하시는 거. 그죠. 아, 야 내려오실 때 머리만 조심하시면 돼요. 아, 그것만. 네. 아, 여기는 단점이 그거. 네. 알겠습니다. 부딪히지 않으시게 여기다 스펀지를 아니, 붙이셨네. 나머지는 이제 다른 거는 이제 다 1차랑 똑같은 거잖아요. 아까 제가 여쭤봤었죠. 용인에서 이 세컨하우스로 이제 별장 여기다가 준비했을 때 뭐가 제일 좋았냐? 그러니까 여쭤봤었죠? 아, 뭐 일단은 공기 좋고 그리고 저는 층간 소음이 참 싫었거든요. 거기서 아파트 살면서 여기 이제 그게 없어요. 제일 좋은 게 마당이 있어서 좁지만 그래, 네, 우리 어릴 때 마당에서 뛰어놀고 했으니까. 맞아요. 마당 있는 게 제일 큰 제일 큰 것 같아요. 네. 어, 좋은 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토지. 그 건물 다 했을 때? 50평에서 60평 사이 50평에서 60평 사이 건물하고 해서 이제 9천만 원대로 9천만 원대 지금 여기도 이제 동은 다 이제 꽉찬 그냥 끝난 거고 네. 준비하고 있는 데가 또 있다 했죠? 네네 그죠? 이제 부착하고 싶죠. 네. 관심 있는 분들은 전화 주시면 되겠네요. 네. 자, 알겠습니다. 오늘 그럼 여기까지 하고